안녕하세요 여러분, 가을에만 독서하는 퀸타입니다. 따뜻한 차와 파운더 준비했어요. 시나몬 과일 향이 나네요. 안 물어봤다고요? 하루 20분 책 읽기. 시간 체크 안 하면 5분 읽고 아, 나 자신 오늘 독서했다 이럴 수 있으니까 포모도로 타이머로 20분 설정했어요. 최대 60분까지 가능하니 차차 늘려나가면 되겠죠? 시간이 가면 타이머의 빨간 부분이 줄어들 거예요. 정말 고장난 거 아니야? 싶을 정도로 무서움이라 공부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그냥 놔둬도 이쁩니다. 빨간 부분이 다 줄어들었어요. 무음 소리 크기 1, 2단계 있어요. 3초 소리 1단계. 30초 소리 2단계. 그리고 말랑한 실리콘 커버는 분리도 된다는 거. 안정감 있는 구조라서 잘 넘어지지 않아요. 코크 타이머는 총 5가지 컬러가 있어요. 제가 사용한 건 라벤더 색상. 건전지를 넣어 사용해요.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빨간 부분이 직관적으로 남은 시간을 알려줘요. 일반적인 타이머는 한번 누를 때마다 1분, 1초 증가. 10번 이상 누르면 이것도 꽤 귀찮은 일이라 포모도로 타이머가 더 마음에 듭니다. 무소음으로 빨간 부분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가고 있어요. 무음으로 설정했더니 불빛으로 알려줘요. 이 기능은 심야 베이킹 때 필요합니다. 40분 발효 끝낸 반죽으로 크림빵을 만들어 봅니다. 얼마 전 제빵 기능사 실기 시험장에도 포모도로 타이머를 가져갔어요. 제빵 시험에선 시간 배분이 중요해서 빵 성형하는 시간, 발효 시간 등을 타이머로 설정해두고 지켜보니 직관적이라 편했어요. 지금처럼 가족들이 잠든 시간에 5분 타이머를 켜기 곤란할 때 이렇게 불빛으로 조용히 알려줍니다. 구독자분께서 크림빵 단면도 궁금해하셨는데 여기 있네요. 오늘은 코코 구글 타이머 포모도로와 함께 해봤어요.